가보자. 산소에 570. 국가의 568분을 탈까? 자, 액체에 대한 부정식. 요게 0보다 작다 나왔다가 해가 없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무슨 얘기일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얘기 했어요. AX가 B보다 클 때 또는 B보다 작을 때 그거 같을 때 해가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 A-BX를 두고 넘길까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면 나누면 되죠. 양수면 두 개로 나누면 되고 음수면 두 등으로 바뀌어서 나누면 돼요. 맞아요? 근데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여기서 A가 0인 경우. 맞아요? 기억납니까? 앞에 게 0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여긴 0인데 여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일단 A-B가 0이어야 돼.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0 곱하기 X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라는 녀석이 0보다 작으게 왼쪽은 0이 됐는데 오른쪽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에요. 0이 마이너스도 작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어려울 거라고.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아, A랑 B랑 같아요. 그래야 여기가 연결될 테니까. 그리고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0보다 작아요.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A랑 B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가 0보다 작죠. 즉 A랑 B랑 0보다 작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거 뭐예요? 네, A-3B의 X 그 다음에 A-5B는 0보다 크다에 해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어넣어볼까요? A랑 B랑 같으니까 B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AX 여기가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죠. 그럼 마이너스 2AX하고 4A를 넘겨요. 자, 마이너스 2A 양수에 보세요. 음수에요. 그럼 얘가 양수죠.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X 안 바뀌고 뭐예요? 여기서는 뭘 조심해야 한다고? 부호. 부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돼요? 자,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거. 이거 수학시험으로 나올 수 있다. 선생님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569번 볼까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가 케바케가 방정식보다 많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부등식 이렇게 되고 2a-b가 0보다 크다에 해를 구했더니 얘가 해가 x가 1보다 작다래. 그럴 때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 돼요. 자, 일단 문제는 조금 더 넣고 여기부터 해결하죠. 자, 넘겨요. 뭐야?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얘를 했는데 잘 봐. 여기 얘의 해가 이거래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죠. 그럼 일단 a 마이너스 b가 양수예요. 따라서 a가 b보다 크겠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누세요. 양수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었다면 이렇게. 이렇게. 얘가 얼마야? 얘가 1. 그래야 해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푸는 거야. 해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해가 나와 있는데서 미정계수를 푸는 거야. 이렇게 잘 되는데 여기만 계산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가 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b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럼 b를 뭐 a로 집어넣어도 되고 a를 b로 집어넣어도 되고 상관없죠. 자, a 플러스 2bx 7a 마이너스 2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바꾸지 말고 여기서 이거 해. 2b가 3a다 하고 집어넣으면 돼. 그럼 3a가 들어갔으니까 4a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뭐야? 2b에 3a가 들어갔으니까 4a 이렇게 되죠. 양수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 뭘까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풀 거 아니야. 4ax가 마이너스 4ax가 4a로 나눌 거지. 네? 나눌 거 아니야. a가 양수야, 양수야. a가 양수야, 양수야. 이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잘 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야. a가 b보다 커. 그지? 그지? 맞지? 그러면 a-b가 양수라는 거지. 그럼 여기 양수지. 맞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얘랑 얘랑 같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선생님, 그러면 2b랑 3a가 같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지? 이렇게 된대요. 근데 a가 b보다 크대요. 그럼 양수야, 양수야, a가. 이렇게 가면 되죠. 보세요. b를 2분의 3a로 해요. 이렇게. 괜찮아? 되지? 그럼 여기서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면 만약에 a가 양수면 b가 커요, a가 커요? b가 크죠. 이해가 돼요? 근데 a가 무슨이야? 어떻게 돼? a가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나온 값으로 a랑 b의 부호를 결정해야 돼. 그러면 요게 맞는 거네요. a가 크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아니 여기다 넣어도 돼. 얘도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 양수니까. 저렇게 풀어도 돼요. 오케이? 상관없어. 어떻게든 찾기는 하면 돼. 결국엔 뭐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어? 애가 보다 크네? 애기 양수겠지.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얘 답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x가 부등호가 바뀌죠.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 무슨 얘기지? 윤핵이다? 라는 겁니다. 어? 뭐야? 나 틀렸는데? 뭐 틀린 거냐? 저기 처음에 부동산 반대로 됐어요. 노란색. 아, 어떻게 내가 문제를 잘못 썼구나. 내가 이거구나. 다 틀렸는데 그럼? 다시 합시다. 완전 다 틀렸네. 여기는 나누면 되지. 에, 여기를 다시 봅시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 썼구나.
단지 케바케가 많다. 요게 선생님 문제를 잘못 쓴 거죠. 요거의 해가 요래야. 미안해요. 요거의 해가 요래. 그럼 a-b가 무슨 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음수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서 네 이렇게 됐겠죠. 요게 1이네. 요게 맞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건 맞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3a가 이 b인 거 맞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2b. 요건 맞네.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풀면 돼요. 이 b가 3a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여기까지 똑같아요. 틀리진 않았네. 케바케가 달라지겠네, 그러면. 아까랑 상황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하면 되지. 다시. B가 2분의 3A예요. 맞죠? 여기서 A가 양수면 이게 맞죠? A가 음수면 이게 맞고요. 이게 맞네요. 그럼 얘가 양수네. 그래서 요게 네. 요게 이번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575번으로 갑시다.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요게 기억이야. 니은인데 이렇게 해서 해도 아 여기가 기억인가? 여기 니은이 안 맞나요? 두 번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답이 네 여기 되겠죠.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희한하게 방정식보다 부등식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자, 요거의 해가,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요거의 해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B, X, 3. 두상수 A에서 B-A 값을 구하라. 라는 거죠. 해보죠. 분명히 이 중에 중학교 때 문제 많이 안 풀어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세요. 안 늦었어요. 기억. 넘기면 x 2 플러스 x는 여기 나오겠죠? 그럼 묻히거든. 감이 오죠? 니은. 넘길게요. 니네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8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뭐야? A잖아. A-1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그럼 얘가 여기죠.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끝난 거야. 아니 봐봐. 왜 A래?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래. 얘는 크대. 이렇게. 얘는 작대. 이렇게. 겹치는 게 이건데 요 해가 얘래. 얘가 길겠지. 얘가 사정이지. 길겠지. 괜찮죠? 쫄지 말고. 쫄면 못 풀어. 자, 577로 가자. 아, 576로 가자. 얘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소금물 문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틀리면 안 돼, 이건. 이제, 언제까지 소금물에 끌려다닐 거야. 옛날에 되게 무서운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진짜 너무 소금이 싫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소금물 문제 내지 말아야 할 때 선생님 진짜 안 된다고 했대요. 설탕물 했잖아, 이제. 선생님 그랬잖아. 나 소금물 안 됐다, 설탕물이다, 이거 이랬잖아요. 결국엔 나온다는 얘기예요. 농도 퍼센테이지는 나와요. 576%라고. 4%의 소금물. 150g에다가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 위에 있는 선생님이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넣어서 섞어서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6% 이상 뭐예요? 8% 이하의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얼마를 넣어야 되냐? 뭐야? 똑같이 나오는데 왜 푼 거야? 바로 풀려고 했던 선생님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아직도 위험이다. 숙제는 바로 그날 해. 분명히 어제 오늘 했겠지 또. 그러지 말고 그날 해. 근데 까먹지. 숙제가 100억 걸려. 1.5배가 걸려. 지금 되면 한 2배 정도 더 걸릴 거야.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한 요번 주랑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 과정이다 하니까 그냥 냅두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월 숙제 며칠부터는 다시 소환합니다. 학원 선생님이랑 대표 다시 짜고 불러낼 거야. 특히 성적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 선생님 예상보다 못 본 사람들, 본인이 할걸? 본인이 생각해봐. 아, 나는 시험을 잘 본 걸까? 못 봤다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이랑 시간표를 제대로 한번 더 짜서 준비를 해야겠죠. 나중에 우글우글도 하지 말고. 보시죠. 자, 소금물은 농도 구하는 거랑 소금의 양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소금의 양 구해볼까? 여기 여기를 X그램이라고 잡자고 이렇게. 식재 없는 게 뭔지라고 해서 활용 문제는, 자, 여기 소금의 양을 한번 측정해보죠. 소금의 양은 150g의 전체 중에 요만큼을 소금이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라고 했다니까. 그치? 여기도 X그램의 100분의 10이겠죠. 이게 소금의 양이에요. 계산할 수
수 있잖아. 이거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6이겠네요. 그죠? 앞에는 6만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농도를 계산할 거 아니야. 왜? 농도가 이렇대잖아. 섞었어. 그럼 전체 소금의 양은 여기가 이만큼 들어가겠지. 소금의 양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곱하기 이걸 하자고요. 걔가 이거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좀 해줘. 그냥 하는 게 나을걸요? 곱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이게 아니지. 100을 위해서 곱하자고 했지? 600이라고 10x 여기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돼.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 활용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예전에 한 번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활용 문제 계속 쫄아있으면 수능 이거 보고 다 날릴 거예요. 나중에 2학년 때부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활용 문제가 계속 들어가요.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활용 문제는 따라오거든. 근데 나중에 심심하면 2학년 수원을 한번 이렇게 여기 선생님 있을게 한번 봐봐야겠네. 찾아서 계속 함수야. 그럼 활용 문제 계속 나와. 수능 문제 자체가 3분의 1이 활용이야. 뭔 얘기인지 모르면 풀어. 근데 니네가 활용 문제를 못 푸는 제일 큰 이유가 뭐게? 뭘 것 같아? 요리 된 물고기라고 얘기해,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물고기를 맨날 누가 잡아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못 잡는 거잖아.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았어, 알게 됐어. 근데 이제 요리를 못해. 생으로 먹어야 돼. 탈라지. 그게 니네가 그냥 푸는 문제들이야. 활용 문제는 요리된 물고기. 전에 했던 상황이든 어쨌든 간에 선생님한테 저희 몰라요 하면 어떻게 해, 선생님이. 엄청 멋있게 막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풀어주잖아. 이거야, 와, 이 선생님 짱이다. 어, 답을 체크하고 그냥 끝내잖아. 그럼 뭐야? 내가 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식을 누군가 만들어준다고. 식나면 다 풀지, 연습만 하면 되는데. 절대 활용 문제를 연습을 안 하고 2학년을 맞이하면 2학년 때 되게 짜증날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기말 때부터도 좀 짜증날 수도 있어. 자, 활용 문제는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하세요. 선생님이 풀어주셔서 안 풀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읽어보고 확인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괜찮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답만 적을 거면, 아니면 10만 받아서 문제 풀이 할 거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갈라지기 시작하거든. 이게 니네 언제 되는지 알아. 중학교 2학년이잖아. 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연립부등식의 활용. 이 있었던 중학교 2학년. 자, 이거 보시죠. 1번. 문제가 보게? 어떤 애들은 이걸 딱 보자마자, 아, 내가 못 푸는 거야 하고 접어요. 두 번째 문제, 뭐게? 식을 못 만들어요. 제일 큰 문제는 그거야. 식을 만들지 못한다. 한번 읽어볼까? 안 되면 여러 번 읽어. 그리고 몇 개는 외워도 괜찮아. 그러다 보면 식 만드는 게 좀 돼. 애초등학교 실습실에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 한 개에 다섯 명씩 앉으면 학생이 다섯 명이 남고,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을 때 의자의 최소 개수는 이입니다. 이상하지 않아? 이거 니네 주어에서 풀었지? 뭐야? 아니 문제 안 풀었다고? 내가 알기로는 이게 중학교 문제거든? 중학교 때 1차부터 지금 풀었단 말이야. 비슷한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 니네가 많이 푼 문제 중에 하나야.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1차 부등식 활용. 2차 연립부등식 활용이 아닌 게.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의자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는데요. 그럼 의자의 개수를 결정해. 의자가 X개가 있다고 치자고. 괜찮아?
그럼 뭐라고? 의자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 수를 한번 생각해볼까? 학생 수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학생 수는 7x 플러스 5겠네.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는 제목은 잘하거든? 첫 번째 뭘까? 뭘 미지수로 잡을까? 학생 수를 미지수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렇게 해보면 어렵다라는 걸 알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학생 수를 미지수로 잡으면 안 되네? 그럼 의자 수를 잡자. 이렇게. 이 연습을 하라는 거야. 내가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미지수 잡거나 식 잡는 걸 아예 못 한다고. 그 다음 얘기를 봐봐.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중요해. 학생이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학생 수가 선생님.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는데. 그럼 여기 이 문제가 여기서 안 되지. 이건 방정식 문제인데. 그쵸? 이건 방정식 문제야. 여기 부등식인데? 선생님 잘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읽어볼까?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가 남지. 맞아. 빈 의자가 5개 남는다는 얘기잖아. 8명씩 앉으면. 그럼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8명이 꽉 채워서 앉을 수도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 유니피. 교회 보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쭉 여러 명 앉는 의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앉아있거든. 그럼 앞에서부터 채워 앉으면 한 5명씩 앉는다고 치면 5명 앉다가 그 뒤에 한 4명 앉기도 하고 맨 뒤에 가서 1명 앉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 의자를 얘기하는 거야. 긴 의자. 오케이? 뭐지? 이 분위기? 이해 된 겁니까? 넘어가도 돼? 그럼 식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생 수인 7x 플러스 5라는 거. 자, 풀로 앉았어. 풀로 앉았으면 몇 명이라고? 의자가 몇 개 남았다고? 의자가 5개 남았대, 이렇게. 풀로 잘 앉았을 때, 꽉꽉 채워서 앉았을 때. 그럼 여긴 뭐가 와? 8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마지막 의자에 한 명 앉는 거야. 이해했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이게 중학교 시험, 지역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야. 못 푸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마지막 5개 빼고 6번째. 마지막에서 6번째에 있는 그 의자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꽉 채워서 8명이 다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머지 니네가 풀어야 이 정도는 풀 수 있잖아. 2번. 자, 비슷한 얘기야. 또 읽어봐. 중기대반에서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눠줬는데 한 학생에게 3개를 나눠주면 연필이 5개가 남고, 여긴 뭘 잡아야 돼, 그럼?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잡아. 그럼 연필의 X가. 자, 뭐라고? 3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고. 뭐라고? 4개씩 나눠주면 2명의 학생은 1개도 받지 못한대. 그럼, 2명 빼고 마지막에 하나는 몇 개씩 나눴다고? 4개씩 나눴으니까 하나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물어보자. 3x 플러스 5는 그러면 4개씩 나눠줬을 때 이거라면 이게 뭐야? 2명은 아예 하나 못 받고 3번째, 뒤에서 3번째 4개 다 받은 거야. 맞아? 이게 연필의 최대 개수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이게 연습이야. 이게 트레이닝이야. 선생님이 답 가르쳐주면 너는 이거만 풀 거야? 요리된 물고기라니까? 요리해야지 이제. 뭐가 와야 돼? 4에. 4에. 그렇지. x-2? 3. 마이너스 2 한다면 마이너스 3에도 똑같지 않아?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여기 뭐가 돼? 플러스. 뒤에서 세 번째가 하나만 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 극소했잖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애가 두 명이라며.
그럼 그 전에 얘는 하나도 받을 수, 하나라도 받았단 얘기야. 하나를 받거나 네 개를 다 받은 거야. 이게 에이 꼭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더라.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 선생님이 초창기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기억을 했는지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많이 읽어달라고 부탁했어. 2학년, 3학년 되면 책을 못 읽어. 근데 내가 왜 니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 얘기했잖아. 주위에 선생님이 협강사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 되거나 중학교 올라가면 나한테 물어보니까 뭐 시켜야 되냐고. 근데 시키는 건 똑같잖아. 학원 다니고 수학문제 풀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난 분명히 그 얘기해. 책만 읽으라고. 이유는 뭔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거의 많아. 시험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말로 써있는데 글이 무슨 얘기인지 문맥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시기 안 만들어진다고.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영어처럼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수능 문제 풀려고서 내가 옆에 따라가서 야 그게 그 문제인데 그럴 거면 내가 답을 알려주지. 정신 차려. 자, 578 봅시다. 자, 요런 게 제일 까다롭지. 왜 까다로워? 주어진 게 별로 없을 때. 수능 문제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알아? 수능 문제 나중에 보면 모의고사 문제 한 페이지에 비포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만큼 지문이 있는 문제가 있어. 말이 겁나 많아. 뭐 반감기가 어떻고 뭐 별의 세기가 어떠냐 이런 거 겁나 길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단어 몇 개 빼고 식만 딱 빼고 계산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4점짜리 중에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니네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이게 이게 뭐야? 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버린다? 4점짜리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이거야. 4점짜리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딱 두 줄만 써있어. 주어진 조건이 별로 없어. 그럼 내가 케바케 다 해야 돼. 함수의 종류가 5개가 나와. 그 5개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내가 찾아가지고 그 함수를 가져다 뭘 또 풀어야 돼.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건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야. 네가 얘네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많이 풀어갖고 함수의 그래프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야.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야. 풀면서 선생님 그래.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두 줄밖에 안 적혀있는데. 자, 보세요. 최근의 길이가 각각 x 자, c-2x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x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세면이니까 길이잖아. 이거 써줘야지. 아, x0보다 크네. c-2x0보다 크네. ex 플러스 1 0보다 크네. 이렇게 결정했죠. 그럼 겹치는 건 결국에는 이거죠. 아, 0보다 크고 이것도 작네. 요게 답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럴리가요. 삼각형의 세면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야? 두변의 길이가 한변보다 두변의 길이 합이 한변의 길이보다 길다죠. 얘들아 1cm랑 2cm랑 3cm를 넣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아니잖아. 3cm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cm 붙이고 여기다가 2cm 붙여야 돼.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얘가 조금이라도 길어야 돼. 어? 맞지? 그래서 뭘 풀어야 돼? 1번 기억 x 12-2x가 이거보다 길어야 돼. 두 번째 12-2x ex 플러스 1이 x보다 길어야 돼. 네 번째 세 번째 ex 플러스 1이 12-2x보다 길어야 돼.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하나의 길이보다 무조건 길어야 된다.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는데 막상 써먹으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나중에 많이 나와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주어지면 그 조건을 찾아보면 이 조건을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 푸시면 됩니다. 이 조건은 아니죠. 풀 수 있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열리면 겹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풀이는 어디들이 하세요? 다 풀었나요? 시너지 봅시다. 시너지 이번에 받은 사람들은 다시 풀어봐라. 너 조건씩 받았잖아.
자, 정신차리고 790번 볼게요. 여기 얼마 안 돼. 뛰어가. 숙제가 얼마 안 됩니다. 집중하세요. 자, 선생님 분명히 절대값 들어가는 등식, 절대값 들어가는 방정식,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이거는 계속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문제 풀이를 기억하지 말고 절대값이 나오면 뭘 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돼. 자, 보시죠. 이거예요. 3보다 4x-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이기 때문에. 자, 절대값이 저희가 뭐라고? 원점에서부터 해. 거리.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부터 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x의 절대값이 a보다 길고 b보다 작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a보다 멀다고 b보다 짧다고. 그럼 뭐라고 했어?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b야, 여기랑 여기라는 거야. 머릿속에서 이걸 내가 절대 까먹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게 뭐야? 여기 있네. 얘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보다 멀고 6보다 짧대. 그럼 끝난 거야. 바로 밑에 가면 돼. 아, 마이너스 6. 4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또는 3. 이거 뒤집네. 그래서 내가 정의를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은근히 수학은 정의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풀리는 게 많아요. 더 안 해도 되지. 풀 수 있지. 5 싹 다 곱하고 4 나눠버려. 정수의 개수야. 3개만 하면 돼. 안 되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797.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르게 나오면 되죠. 보세요. 2에 x 플러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x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여기 플러스인 거였었거든. 그치? 이번엔 마이너스인 거 할 거야. 자, 절대값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준자. 어디서부터? 세겠죠? A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기준이 되는 게 어디야? 7. 내가 0일 때 이거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가 0일 때랑 얘가 0일 때를 계속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직선상에 쫙 X를 그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여기가 2네 하고 요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크겠다는 얘기죠. 부호만 잘 확인하면 돼. 1번 구역. X가 마이너스로 작아. 응수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를 뱉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천천히. 계산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천천히 풀 수는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X 남아요. 넘어갔습니다. 이거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 이게 답이면 큰일 나. 마이너스면 작은데서 구했다? 9보다 크네. 말이 돼? 이건 안 돼. 번에. 됐죠? 두 번째. 요 구역.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X. 2보다 작아. 요 구역. 그 여기 양수네. 맞아? 그럼 옆에 게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 마이너스 달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x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5x네요. 이렇게 돼요. 됐지? 그럼 x가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자, 범위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야 돼. 해가 요금이 요게 답이겠죠. 이걸 주시면 하라고. 범위를 나눠서 풀 때는
따라서 X는 두 개 넘고 세 번째 마지막 여기 어떻게 돼요? 2보다 큐가 나왔다. 다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2x 2 마이너스 3x 6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넘어갔다? 아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구했는데 얘가 나왔어. 나 그냥 써도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얘 또는 얘니까 연결하면 2에 이어서 얘를 갖다 붙이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 잠깐 선생님이 하는 거.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했었어요. 뒤에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잠깐 눈에 보고 가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는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애가 어떤 애가 있냐면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는 첫 번째, 여기가 x-α의 플러스 k 형태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프. 그리고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가 x가 알파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V.0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 좌표가 뭐예요? 알파 공마 K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X가 알파보다 작은 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K라는 직선이고요. 오른쪽은 이거 직선이에요. V자 모양입니다. 최소값은 여기고요. 까먹지 마. 까먹었구나, 벌써.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 y는 x-α 절대값, x-x. 이렇게. 뭐, 뒤에 뭐, k가 붙으면 위아래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상관이 전혀 없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억해. 기억하라고 했다, 분명히 내가 나중에 다시 물어본다. 우리 그 예전에 했습니다. 자, 여기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가 나와요. 그럼 격하게 내려오다가 상수였다가 다시 격하게 올라가요. 여기 직선이 알파보다 작을 때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상수 함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범위별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가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계속 눈에 반하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이건 그릇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최소값이에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가 최소.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에서. 나중에 또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한 단계를 걸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구역이 항상 일정하진 않아. 여기 말파. 조금, 여기는 좁게 잡을게. 여기는 좁게 잡고, 여기는 넓게 잡을게. 가만. 이렇게 되면 되게 격하게 내려와요.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만큼 1만큼 갔다가 다시 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거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알파 플러스 델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쓰기가 너무 좁은데 마이너스 x 여기가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만 나와요. 플러스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여기가 y는 플러스 알파 아니지? 반대지? 미안해요. 반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여기가 y는 3x. 이렇게 떠. 다 집어넣어 보세요, 범위별로. 근데 신기한 건 여기 좌표가 올 것 같아. 베타 콤마. 여기 넣어봐, 베타네. 감마 빼기 아파해. 그래서 항상 최소값은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얘가 최소값이고요.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빼면 돼. 여기도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잖아. 그치?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최소값이에요. 요 세 개의 그래프를 잘 기억해놓으면 돼요. 범위별로 결정되어 있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에 얘랑 비교하는 녀석이 딱 하나 더 있어요. 걔가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예요. 잘 봐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요거 내가 해줄게. 아마 많이 보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이거 네 개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잘 익혀놓으라고. 돼요? 그럼 절대값을 내가 나눌 거 아니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렇게 되지. 맞아요? 여기 x가 알파보다 작아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이렇게 해서 그린 거라고.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이렇게 해서 그린 거라고. 알파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 그만 돌지? 여기는요 y는 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y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지울게요. 생각보다 많이 보여지진 않는 녀석이긴 하지만 절대값이 포함돼서 그려진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가 언제 했냐면 1차 함수 때 했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보세요. 뭐 y축 상관없어요.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오케이? 모양이 다르죠? 두 번째 녀석이랑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파랑 베타가 자리가 바뀌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건 그리고 쉬면 돼요.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주시면 돼요. 얘가 생각보다 가끔씩 툭 튀어나와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방정식에도 함수에도 부등식에도 쓰이는 겁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아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께서 보여줘도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책을 잠깐 보시죠. 그만 두고 어디 있냐면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거기 265페이지에 한 게 이거예요. 265페이지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기라고 나오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세 가지 네 가지 다 한 거예요. 2차 부등식 갑시다. 잠 깨고 조금만 설명하고 싶게 잠 깨봐봐.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이랑 하다 말하는 사람들을 넘어갑시다.
자기가 이번에 시험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꼭 얘기하세요. 내가 생각해보고서 선생님이 잘 보면 문상 준다 했잖아. 1등급은 무조건 주는 거고 1등급이 있으려나?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거. 성적이 갑자기 확 올라도 내가 준다 했죠. 중간고사에 망쳤어. 안 좋은 망쳤어. 기말고사 잘 보면 되잖아. 그럼 바뀌었네. 한 두 등급 이상만 올라도 선생님이 좋아요. 내가 만약에 4등급이었어 갑자기 2등급이 됐어. 와 이건 대박이죠? 이러면 줘야지. 욕심이 없으려나? 2차 분형식입니다. 2차 분형식도 뭘 사용해서 한다? 그래프를 사용해서 한다. 라는 거예요. 그만 줄지? 뭐 나왔어? 응? 어? 뭐가 나왔는데? 바빠? 내일도 휴일이잖아. 내일 열심히 놀고 그렇다고 또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불안해, 위험한데. 자 보시죠. 2차 분형식이에요. 이런 불안 얘기예요. 내가 이거보다 크니 그거보다 작니 작니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대가리의 계승약 부호입니다. 애가 영세형 보세요. 왜? 이제는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구호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함수로 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는 일단 A가 양수인 걸 할 거거든요. 그럼 A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반 밖에서 풀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한쪽으로만 외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니네가 더 복잡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본인이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외우기 편하죠. 이걸 할 거예요. 일단 A가 양수라고 하죠.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가 세 가지거든 있잖아. X축이랑 주점에서 만나 접해 안 만나 세 가지 구조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가져와서 첫 번째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크대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죠. 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진짜 끊임없이 미친듯이 계속 나올 거야 우리한테. 그냥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 차원에서 왜 중요하다고 하겠니. 나중에는 그냥 이게 그냥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냥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라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함수가, 이렇게 연습하면 된대. 라는 얘기죠. 그죠? 맞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1번. 그래, 그러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DX, 플러스 C가, 이건데 0보다 큰 데가 어디야? 나 물었어요. 얘가 요 함수의 함수값인데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X축 위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통으로 같이 외울까요? 야 그럼 증오 넣어주면 어떡할래? 아 증오를 넣어주겠다는 건 여기를 넣을 거야 말 거야? 0이 돼도 괜찮아? 아니야? 라는 걸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증오를 안 넣었으면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증오를 넣었으면 0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증오를 이렇게 넣어주겠다. 한꺼번에 했어요. 야 그러면 얘가 이건데 0보다 작은 데가 어디야? 오! 0보다 작은 게 여기야. 요 범위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등호 넣으면? 그래! 등호 넣으면 0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외우죠? 크대 크면
어디 담을 수가 없으니까 벌려놔. 바깥으로. 작대 가둬놔.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작으니까 가둬놓고 크니까 벌려놓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했어. 근데 이제 2차 함수랑 접목해서 같이 하라고 해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3배식 0이야. 그럼 함수가 어떻게 돼? 그치. 어떤 한 녀석의 접사식이야. 그리고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딱 만나게 돼. 여기가 알파야. 큰일 났어. 뭐가? 첫 번째. 이거 물어본 거잖아. 0보다 크대. 0이 되는 줄 안 돼. 또 0이 가면 되잖아. 그지?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쟤 빼. 쟤 빼. 그래서 어떻게?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옛날처럼 해가 무슨 많다라고 적지 말지, 그냥. 두 번째, 그래? AX-α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많다. 다 되네. 여기도 된다며. 다 커. 따라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실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봐도 지금 뭐가 문제게? 아, 2차 함수가 이렇구나.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한꺼번에 같이 부등식이랑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세상이랑 이 세상이랑 다른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같은 세상에서 놀고 있는 거고, 지금. 니네 마음대로 분류하지 말라고요. 세 번. 어려워졌어. 0보다 작은 데가 있디? 없어. 밑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아. 밑에가 0보다 작은 데거든. 안 내려와. y값이 음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얘가 해가 없다죠. 어려운 말 불능. 가능하지 않다. 해가 무색이 많다를 원래 이렇게 썼잖아요. 부정.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부등식에서 붙다는 얘기 안 써요. 네 번째. 얘가 다 크고 있어야. 이렇게 되거든.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0보다 작은 건 없다며. 그럼 뭐만 남았어? 0인 거 하나 남았지. 어디? 0.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남아. 잘 기억해. 2차 부등식에서 조건이 더 이상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딱 하나만 나오는 건 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놓고 그렇게 나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게 나왔대. 그럼 얘야. 얘야. 얘밖에 없다고. 해가 딱 하나 나오면 얘밖에 없어. 정수, 내가 아까 조건 따진 거 말고. 뭐 정수해가 하나밖에 없다 이러고 우리가 해야 해야 될 건데 그거 말고 그냥 해가 딱 하나에 뭐 나왔대. 그냥 2차 부등식 풀었는데. 그럼 얘야. 얘라고. 기억해라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뭐 남았어? 3배식 0으로 작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X축이랑 절대 안 만나. 만나면 큰일 났지, 실근인데. 여긴 허근이잖아. 그죠? 그 내가 뭐라고 했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정식 세 가지가 다 같이 다니는 거야. 이걸 머릿속에서 분류해 놓지 말라고 다 같은 얘기니까. 그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 왜? 1번. 이거 또는 이게 뭐야? 항상 성립하지. 어떤 x를 집어넣어.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 모든 실수 x. 2번 또는 이거 뭐야? 해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만 뭐가 나오니? 이거 뭐가 나오니? 여기까지 포함해서 뭐가 나오니? 절대 부등식이 나온다.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성립한다. 미안하지만 이 절대 무등식도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정도로 미친 듯이 따라다닙니다. 선생님, 나중에 3학년에서 모의고사 때문에, 수능 때문에 알아야 하는 1학년에 배웠었던 중요한 거 벨트5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 무등식이에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빼고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절대 무등식.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는 다다음 시간인가? 점에서부터 직선사이까지 거의 이거고요. 선생님 그게 계속합니다. 이건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다. 절대 무등식 계속 써먹습니다. 이정어글만 한번 나오고 이정어글만 한번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산수기와 평균. 미치니까 영어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면 뭐라고 안 하는데 가끔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고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는 게 절대 무등식 산수기와 평균 전과 식선사니까 두 개 더 있어. 그건 나중에 배우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럼.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연스럽게 없어지겠는데? 느껴야 돼. 아, 이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주하지 마. 난 원래 이 점수 때니까 라는 건 절대 없어. 그건 내가 내 커트라인을 만든 거야. 높여, 커트라인. 많이 높여놔. 내 커트라인이 높아야 고객님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 내가 이만큼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은 얹어놨어. 그럼 이만큼만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그런 만족을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점수는 안 나와. 왜 자격 만족을 해? 그것도 공부할 때만. 시험 결과를 만족해? 아니잖아. 여기 지금 자기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거의 없을 거야. 심지어 내가 생각해 잘 봤는데 라고 생각해도 아닐걸? 정신 차려. 그리고 한 과목만 치면서 공부하지 마. 요새 그런 시대 아니야.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돼. 시련이라는 게 있어. 사람이 공부를 다른 걸 하다 보면 그 공부에 탄력을 해서 다른 공부까지 다가서 할 수 있거든. 니네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시간을 왜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하나가 다른 거 못하니까 그거 버리지. 나중에 다시 하려면 못 따라간단 말이야. 시간 분배 잘하라고 했잖아. 땡겨서 해. 나중에 하지 말고. 수행평가 때문에 못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했으면 그때 수행평가 할 때 안 했으면 되잖아. 미리 해. 왜 노는 걸 미리 다 땡겨서 놀고 나중에 하려고 해. 지금 땡겨서 놀고 나중에 놀아. 그게 마음 편하지 않아? 연립 보시죠. 자, 연립 방정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두 개 이상의 문자와 두 개 이상의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연립 부등식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어떻게 겹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1차랑은 수준이 완전 달라요. 어렵습니다. 까다롭고요. 근데 처음엔 쉬워요. 뭐 282페이지 나와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냥 풀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2번부터죠. 2점 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패턴 잠깐 본 것 같아요. 2번. 자, 연립부등식인데 하나는 해가 나왔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여기서 다 나왔다. 요거랑 그 다음에 x제곱의 마이너스 요거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 뭐 거저 다 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 정도는 감으로라도 풀어야 됩니다. 자, 위에 거 기억. 이렇게 되죠. 그럼 보이죠? 예. 인수해도 돼요? 되죠?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뭐가 어려워져요? A가 큰지 E가 큰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를 봐.
그래서 이걸 할 때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려줄게. 수직선을 딱 그려. 이런 거 볼 때. 잘 봐. 그 다음에 기역을 표시할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수, 여기다가 3수께 이렇게. 그래서 기역을 이렇게 표시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답이잖아. 나오는 해. 요 해, 해. 해를 여기다가 2라고 하면 밑에다가 표시하세요. 여기다가 같이 그리면 되게 복잡해지거든. 수직선을 위쪽에 같이 그리면 되게 드물어거든. 해가.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해버려.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뭘 것 같아? 필요한 게 뭐니? 이거겠지. 나 이거 필요하잖아. 그래, 이거 없지. 그럼 당연히 이거겠지. 그리고 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가 안 겹쳐야 해가 이것만 나오지. 만약에 A가 여기 있어서 여기가 A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 해가 나오는데 이게 없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선생님 얘기? 오케이? 봐봐. 밑으로 그리면 뭔가 해결이 돼. 위에다가 그리지 마. 되게 조잡해져. 해를 밑에다 그려. 괜찮으니까. 그럼 이거 아니니까 이렇게 되지. 질문! 등호 바쁘지 마. 투표하지 마. 등호 넣어봐라. 안 넣어. 안 넣는 게 맞아? 자, 넣는다, 손. 현가리기. 고민을 빨리 해. 안 넣는다, 손.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 어떻게 할 건데? 안 쓸 거야, 답을? 다시 잠깐의 시간을 더 줄게. 자, 잘 봐, 여기. 안 겹쳐야 돼, 안 겹쳐야 돼. 그치? 다시. 안 넣는다, 손. 꿋꿋하게 해. 틀린다고 안 죽어.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넣는다, 손. 넣는다, 들었어, 셋. 3점 빼서 넣어야죠. 왜? 등호가 들어가도 이렇게 A가 되더라도 겹치지 않아요. 안 겹쳐요. 얘기 들을게. 봐봐. A가 마이너스 1이야. 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럼 여기 해가 어떻게 나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잖아. 여긴 이거잖아. 얘랑 얘랑 겹친다고? 아니, 안 만난다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1 안 들어가. 안 겹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상관 없지. 그러니까 A가 틀렸다고 뭐? 큰일 나. 내가 내내 막 이씨 이러니? 지금? 아니잖아. 틀린다는 거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틀려봐야 진짜 때 안 틀려.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잖아, 느낌. 내가 얘기했지. 이 등호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계속. 이게 짜증나는 거야. 나 다 풀었단 말이야. 근데 등호를 넣지 말지? 얘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못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 망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처럼 넣어봐. 헷갈리네. 그냥 아예 넣어버려. A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그냥 안 되겠으면. 헷갈리면. 오케이? 한번. 자, 좀 더 어려워집니다. 열린 기차 부등식은 그냥 열린 부등식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렵다? 그냥 풀기만 하면 된다고. 수직선이 잘 나타내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거꾸로 푸는 게 그런 거야. 자, 보세요. 여기가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인데 여기 0보다 크다야. 그리고 얘가 요거야.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이 5밖에 없대? 8 딱 하나밖에 없대. 근데 중요한 건 얘야. 정수 하나. 그럴 때 a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거. 여기 보자. 기역. 기역은 또 틀려. 기역. 그거야. 그치? 자, 니은 요거 풀리니? 풀리지? 이제 문제가 인수분해. 여기서 또 그럼 이렇게 되잖아. 얘기 써야 되구나. 이렇게 되죠. 맞아요?
합창? 계십니까?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플러스 3이 A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 내가 근데 얘가 어딘지 몰라. A를 모르니까. 저거! 일단 그래프에다가 기억을 나타내. 이렇게. 이게 되게 위험한 문제다. 잘 봐라. 잘 보세요. 되게 위험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또 풀었었어. 니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했었어. 내가. 자, 여기에 8이라는 애가 쫙 자리 잡고 있지. 8. 얘는 들어갔어. 거의. 그 다음 옆에 9를 쓸게. 딱 이렇게. 그럼 요 A 플러스 3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좀 들어가면 돼. 여기. 여기 딱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지? 근데 대신 동호가 들어갔으니까 7에. 이렇게 일단 갈 거야. 여기 좀 더 생각해. 몰라. 그럼 이 A 플러스 3은 8보다 크고 9보다 작지. 자, 잡고지 마.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들어가. 또 재밌어, 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두 자 들어갈까? 두 자 안 들어갈까? 한쪽만 들어갈까? 한쪽만 들어가요, 그럼 100%야. 자, 여기 들어가서 둘, 아저씨, 생각하시게 더 필요한가? 셋, 여기 들어가서 생각하시게 좀 더 줄까? 자, 잠깐 생각하시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넣어보라니까? 안 되면 넣어봐. 여기 들어가서 어, 늘었어. 여기 들어가서 나머지 뭐야, 안 되는 사람이. 둘 다 넣지 마? 둘 다 들어가? 들어가서 하나, 여기. 8이어도 되잖아. 여기 등은 들어가 있어. 이렇게 8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9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8, 9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8이라고, 얘가 9라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 와,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니, 큰일 났어. 잘 봐. 얘가 어디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A-3이. 어디 안착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내리면 되잖아요. 안 만나게 되죠, 저. 왜? 정수가, 정수네? 정수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가 1이 와서 여기 들어가도 돼? 그렇지. 돼. 여기에 A-3이 들어가도 돼. 왜? 여기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하나도 없어. 정수 X가 8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 안 겹친다고 누가 그랬어? 여기 안 했다니까? 겹쳐도 돼! 여기 안에 정수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구동체 문제 때문에 혼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만 풀면 끝날 줄 알았다고. 아니잖아. 이거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내신 빈출이야. 왜? 다 틀려, 이거. 첫 번째, 어디다 두면 될까? 두 번째, 이거 안 했네? 자, 질문. 두모 들어가, 안 들어가? 생각 시간 드릴게요. 10초.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안 틀리니까. 안 되면 내가 뭐라 했어? 넣어보라니까? 넣어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손. 안 들어간다. 그치, 안 들어가지. 여기 절대 넣으면 안 돼. 그럼 이쪽은?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돼? 아니, 해야 돼. 큰일 나. 얘가 여기 있잖아. 얘 8보다 작아야 돼. 왜? 얘들아, 얘가 여기서 떨어져도 여기에 8이 들어가. 이해했어? 근데 보통 안 해도 되는 게 여기서 이걸 해줘, 답을. 얘가 해줘. 근데 해야 돼, 그래도. 답이야, 이거. 질문. 여긴 등호 들어가는 거야. 잘 생각해. 얘만 생각해. 얘만. 들어가. 팔보다 커나 같은 팔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야 돼. 그니까 이거 현장 하는 거야. 여기 풀면 어떻게 돼? A는 3, 3 더했으니까 1,
10일 여기서 해준다는 얘기가 이 얘기야. 봐봐, 3 넘기면 해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이 얘기야. 얘가 해주면 여기 쓸모가 없어지니까 여기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여긴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는 3 넘어가면 뭐야? 둘 다 만족해야 되지. 이거 3 이거 오케이?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쪽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렵지? 쉽지 않아. 책에는 지금 여기만 신경 썼거든? 책에는? 여기만 신경 썼거든? 아니요. 여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으로 갑시다. 이건 활용인데 우리가 아까 비슷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둔각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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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각. 자, 예각, 직각, 둔각은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죠? 아, 두 가지 성질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우린 일단 직각만 먼저 생각하면 돼요. 직각을 이렇게 먼저 생각할까.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길이가 A야.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C야. 여기. 그럼 직각이면, 요거죠. 맞아요? 얘들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을, 이 각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B를 콤파스로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그어요. B가 여기 되는데, 길이가 똑같게 B가 되게 그어요.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자리를 잡게 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예각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길이는 A가 똑같고 이 길이는 B랑 B랑 똑같거든? 대신 이 길이가 짧아지지, C가. 그죠? 그러면 요 예각이면 이렇게 돼요. C제곱이 이렇게 돼요. 맞죠?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 점을 여기다 잡잖아?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각이 둔각이 됐지. 터졌지. 근데 이 B는 똑같다고 길이가 코파스로 잰 거니까. A 안 변했잖아요. 근데 C는 길어졌잖아. 그럼 둔각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돼요? 저기 때 배웠어. 한 가지 더, 두 번째. 얘가 둔각, 직각에 대한 성질 하나 더. 원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 원방을 배울 텐데. 여기서 지름을 한 변으로 갖는 삼각형이면 얘가 직각이에요. 오케이? 맞지?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중심각과 원주각 때문에. 맞아요? 근데 여기다 점을 두고 요 밑으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아니에요. 얘가 밑에 변이 요 점을 두고 밑 변이 얘보다 중심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무조건 얘가지요. 기억해. 지금 여기서는 쓰이잖아. 여기서는 제일 쓸 거야. 나중에 이거 쓸 일이 생기거든. 중각은 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 선이 중심보다 위에 있어. 그럼 중각이야.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까먹지 말고. 나중에 이거 원방한테 써먹습니다. 그러면 4번을 풀 수가 있죠. 일단 3변의 길이 전부에 한 변보다 커야 되고,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이 한 변보다 커야 되는데, 뭐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써주기만 하게 계산을 니네가 해. 4번, 3변의 길이.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길이가 다 이미 결정됐잖아. 제일 긴 게 x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일단 x가 0보다 커야겠지. 이것만 하면 돼. 왜?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거든. 변액이 끝. 그 다음에 뭐?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번보다 길어야 돼. 삼각형의 성질. 이것도 얘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얘가 제일 기니까. 아, 궁금하면 해보세요. 제일 긴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중각이래. 그럼 이거지. 제일 긴 게. 나머지 세 개만 쓰면 돼. 삼각형의 성질을 확실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그래프를 가지고서 부분적인 관계를 푼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 보면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냥 2차 부등식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직선 두겠다는 얘기. 제가 3보다 빡칠 거예요. 토요일까지 풀어보려면 열심히 해보셔야 될 겁니다. 5번 볼래? 자, 이미 다 우리가 설명하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부등식에다가 사용해서 써먹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문제네요. 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 2차 함수인데 이거랑 선생님이 2차 함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그래프 읽을 줄 알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얘가 이 2차 함수고 이 직선이 얘래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미 우린 이걸 알았죠. 아, y는 얘가 앞에 a는 양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3을 x축과에서 만나니까 이 정도는 뭐, 그죠? 그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아직 부등식 풀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써먹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놓으면 이거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만나는 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이랑 5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번 시험에 한 거야 얘들아. 정신 차려. 넘겨요. 그러면 b-mx 플러스 c-n이라는 애가 결국엔 그쵸? a의 x 플러스 2 x-5의 인수분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다 했어. 이렇게 해놓으면 다 한 거야. 자, 1번 질문 볼래요? 이거 물어봤잖아요. a가 양수라고 했지? 그치. 바로 나오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이거 안 보고도 아 여기네 나와야죠. 이번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예요? mx 플러스 n보다 크다예요. 난 지금 다 해놓은 것 같은데? 넘겨요. 이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라서 A가 양수인 거 확인했죠? 따라서 이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얘들아 잘 들어가.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은 거예요. 위에 있는 대가 어디냐고 물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잡고 이거보다 큰데. 그래프 상에서도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프를 읽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식 안 쓰고. 나중에가 뭐야? 곧 니네가 그렇게 풀어야 돼요. 2학년 때 가면 이건 그냥 저렇게 풀고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이렇게 안 써요.
이해됐죠? 그 얘기 때문에 좀. 자, 6번 버전. 이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5번 문제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자, 2차 함수가,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 안 주고, 얘가 y는 mx-2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얘가 항상 위에 있대.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에 2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mx-2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죠. 크다. 그 위에 있죠. 선생님, 왜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시작이야, 얘들아. 뒤에만 더 나와. 난리 나요, 아주. 2학년 때 가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이 참수는 다 얘네가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베이스를 깔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선생님 저 이참수 최대 최소 못해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참수 그래프 못 그려. 어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말도 못 꺼낼 수도 있어요. 자기 못하는데. 난 이제 항상 난 얘기하라고 하잖아. 난 이 형이 항상 못해. 얘기 못하면 얘기해. 그게 나중에 문제 풀다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진작 얘기하지라는 말이 선생님 여기 못 가게 또 차는 거지. 들어갔잖아. 연습하자고요. 내가 그래서 연습하자고 했잖아. 이 참고 나중에 하나 쓴다고. 이거예요. 뭐가 된 거야? 절대 구조식이 된 거야. 덤벼요. 갭 넘어왔어. 이거예요. 그럼 앞자까지 안 쓰겠다. 나 안 쓴다, 이거. 이게 되는 거죠. 끝. 그래, M 범위 구하시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자, 이 두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게요? 식이 나오면 다 풀어요. 근데 그 핵 전에, 그렇지,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풀려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식이 안 나오고 난 이 문제를 평생 모르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면 겁내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똑같은 반에 고3 애들한테 두 개 주잖아요? 그럼 되게 어려운 문제 4점짜리를 어떤 놈은 4분 안에 풀고 어떤 놈은 100분 정도 못 풀어요. 차이가 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냐, 모르냐의 차이. 100분이라도 모르냐고 선생님이 힌트 두 가지만 주면 걔도 5분 안에 풀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얼마나 짜증날 것 같니? 차라리 내가 계산이 되게 더러워서 풀다가,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계산 잘 풀면 풀 수 있겠다는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계산 풀어요. 연습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건 지금 못하면 그때 가서 똑같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까 3단계 봤잖아. 절대 부등식 3단계. 항상 크대. 해가 없대. 해가 존재하게 한대. 다 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말을 바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계속 못 풀어요. 앞으로 더 오랄 거라고요. 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상태에서 그게 다 계속 뭘 얹을 거니까. 그럼 선생님, 저 1학기 때 공부 안 하셨으면 어떻게 지금부터 하라고요. 2학기 때가 더 후회하기 전에. 지금 2학년들이 후회한다니까요? 3학년 때 가면 진짜 미친듯이 후회해요. 자기가 한숨이 나와요. 너 이거 어디서 몰라? 어디서부터 몰라? 나는 그렇게 모르고, 너 이거 어디서부터 몰라? 하, 2차원부터. 본인이 그 상태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진도 다 나갔어요, 부등식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을 다 하고 나서는 2차 방정식 활용으로 갈 거거든요. 여기도 원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긴 하는데 요거는 얘기가 좀 계속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아마 평면적표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딱딱 풀어보세요. 교과서 어디까지야 그러면? 봐봐. 298페이지까지. 맞죠? 서프까지. 그 다음에 시너지. 아까 선생님이 준 프린트 전체 다. 어제 준 거, 저번 시간에 준 거, 다 싹 다. 그 다음에 고쟁이, 뒷부분만이에요. 고쟁이는 앞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어서 많아 보이지만 얼마 안 돼요, 방정식이.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갖고 오시면 돼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하세요. 20분 남았어요.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모든 걸로 2차 방정식 할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70페이지에 절대 부동식이 나와요. 이 파트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하거든요. 전에 선생님 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나? 2학기 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2차 절대 부동식인데 얘가 뭐다?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쓰는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죠? 따라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겠죠? 이렇게 풀잖아요. 맞아요? 저걸 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기도 풀었고, 지금도 저걸 풀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죠? 저건 조건 부등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 위에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저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1보다 작으니까 사이에 가뒀잖아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녀석은 절대 부등식이에요. 방정식에서 뭐랑 같냐면 항등식이랑 같아요. 항등식 뭐예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죠. 기억나요? 이렇게 되는데 0 곱하기 x는 0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뭘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죠. 저게 뭐예요? 지금 뭐예요? 항등식이에요. 근데 이걸 부등식에 가져와서 어떤 x를 집어 넣어도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걸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건 이름이 절대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급은 같은 급이에요. 쓰는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그럼 어떤 x를 집어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는 녀석을 푼다라고 하면 저 부등식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다? 조건이 a가 양수여야 돼요. 그래야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맞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x축이랑 안 만나니까. 봐! 이게 문제야. 함수에서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내가 이해를 해야 부등식에서 이게 되는데 그게 조금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 와서 왜 저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라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2차 함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떠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등호가 만약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여기도 등호가 들어간다. 그리고 얘까지는 괜찮아 라고 해버린다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까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럼 항상 0보다 크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작은 것도 있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아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밑에 내려가 있다. 그럼 이게 x축이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되죠. 그래프. 저 앞에 나타내는 2차 함수가요. 안 되면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번엔 뭘까요? a가 뭐여야 돼요? 그렇죠. a가 음수여야 돼요. 그리고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되고 이것까지는 괜찮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거기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이 얘기예요.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성립할 조건, 성립할 조건. 네 가지가 나와있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내 예상보다 두고두고 많이 쓰입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생각보다 선생님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따가 문제 풀 거니까요.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271페이지 잠깐 볼까요?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두 개만 풀고 갈게요. 기본 문제. 자, 보기 8번 보세요. 보기 8이랑 보기 9를 풀 텐데 보기 8과 보기 9의 차이점을 잘 보세요. 필이 먼저 보지 말고 스포하지 마. 본인은 스포하지 마. 뭔가 하나 몰라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으니까 보세요. 자, 보기 8번에 이랬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뭐? 그거요. 떠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0보다 크지. 0보다 크다는 건 이게 Y는 0이라는 거니까 X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상에서.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배웠어. A가 양수여야 돼. 왜? 나 그래프 이거여야 되거든 지금. 이게 생각나야 되거든. A가 양수여야 돼. 그리고 판별식을 했어. 요거 제곱이니까 9A 제곱에 마이너스 36A가 뭐라고 뭐라 잡아야 돼. 맞아요? 그럼 A가 또 풀어야지. 여기도 부등식이잖아. 9A에 A-4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맞나 확인해 볼까요? 어? 뭐야? 나 뭐 틀렸니? 여기 문제가 잘못된 거야? 아, 나 지금 위에 거 풀었구나. 보기 9번에 풀었구나. 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 거야? 미안해요. 다시 볼게요. 보기 8이라고 하고 보기 9를 풀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2x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해서 4분의 1을 했어요. 4분의 1을 해서 1-a가 0보다 작죠. 따라서 a가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0보다 큰데 1보다 크니까 얘가 작게 되네요. 이렇게 끝났죠? 근데 보기 9를 볼게요. 자, 아직 답을 보지 마. 답 보면 재미없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살짝 생각해보세요. 부등식. 아까 이게 풍이 이거네. A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항상 성립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거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문제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떠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A가 양수여야 되고요. 판별식을 했어요. 이게 9A제곱에 마이너스 36A에서 약간 0보다 작겠죠. 그래야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9A 묶고 A-4가 0보다 작다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2차 부등식이죠? 얘랑 해서 아, 얘가 답이구나 라고 하고 봤는데 답에 답 중간 다 띄워놓고 여기 얘가 갑자기 들어가요. 무슨 얘기죠? 갑자기? 잘못 본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하면 8번과 9번의 차이는 문제에 있어요. 즉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여기 앞대가리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여기 2차가 깨지니까. 근데 그냥 타이틀에 부등식이라고 하면 A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1차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상수함끼리 부등식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A는 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9가 0보다 크죠. 이만큼이 날아갔으니까. 9는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럼 A가 0인 것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문제에 2차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가 타당해졌네. 이걸 서술형으로 내면 한 20에서 30%가 틀려요. 이걸 분명히 내가 얘기해줬는데도 왜냐면 여기 지금 10명 정도 있거든요. 여기 한 두세 명 틀려가지고 아싸 절대부등식이다 하고 여기까지 풀고 등을 안 넣는다고. 그럼 문제가 뭘 것 같니?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0이 안 들어가면 1, 2, 3이라 3개란 말이야. 0이 들어가면 4개잖아. 완전 다른 답이라고 보이는데. 이해해요? 부분점수? 글쎄요. 안 줄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라는 거야. 근데 또 정신없으면 못 읽어요. 272페이지 보죠. 자, 우리가 방정식을 할 때도 근이 두 개 나와 있으면 그 근을 가져다가 방정식을 만들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이 두 개 나와 있으면 그 근을 가져다가 구성식을 만들었어요. 점점 커지는 순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조심해야 될까? 부등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따가 풀게요. 넘어갑시다. 273페이지. 보세요. 미래를 싫어하는 거 나왔어요. 뭐? 절대값. 자, 필요한 건 선생님이 다 풀어줄 테니까 같이 풀고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이따가 선생님이 이번에는 문제집의 난이도를 좀 높일 거예요. 전에 비해서. 이거 시너지, 이거랑 시너지 풀고 보재기에 갈 거예요. 풀 수 있는 만큼 풀었는데 본인은 연습이 더 필요한 사람들 선생님한테 다른 거 달라고 하세요. 문제집. 일단 난 빡치게 나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시험 이제 두 달? 두 달. 두 달. 자, 보세요. 1번에 1번.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부등식 때 방정식 때도 풀었어. x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1이 0으로 됐다. 여기 돼 있어. 자, 요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게. 자,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요? 1번. x가 무수야.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둘지 마. 이렇게 되죠. 맞아요? 선생님이 계산을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x가 이렇게 되죠. 잘 풀었네? 끝이야? 아니잖아. 고도가 여긴데? 그치?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지. 맞아요. 정신 차리고. 아, 선생님 잘 풀어 보라니까 감시해. x-3, 2. 근데 여기서 풀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되죠. 이거 또는 이거지. 그럼 답이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면 되네. 그려봐. 그려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 채우고 여기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어지잖아. 이제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러라고 저번 시간 거 풀어오라고 한 건데.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어차피 똑같지. x의 절대값을 하나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똑같거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한다 치면 안 하고. 그럼 이거지.
같이 풀어. 어? 같이 풀어야지. 선생님 풀 때 같이 풀어야지. 부등식을 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정 차리고. 근데 절대값은 원래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거지. 그럼 여긴 당연한 거니까 여기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나오잖아. 응? 나오잖아. 이 얘기거든? 근데 저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래? 잘 봐. 할 때 그냥 싹 다 하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플러스지. 이거 그리려고 하는 거야. 절대값이 포함한 상태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 저처럼. 1번에 x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럼 저기 있는 것처럼 하면 돼. y는 뭐야? 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얘들아.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3이랑 2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 맞아? 근데 0보다 큰 애만 살려야지만 얘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것만. 그리고 이 그래프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마이너스 2 지나고 3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야. 그럼 여기 이 그래프만 그려준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해서 질문해서 0보다 큰데 어디냐고 했죠. 0보다 큰데. 0보다 큰데. 여기. 0보다 큰데. 아니다. 작은데구나. 작은데. 미안. 작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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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있거든. 그래프도 같이 하면 좋아. 웬만하면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어차피 나중에 다 써먹어. 2번은 니네가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큰 2번으로 갑시다. 가우스. 이러면 가우스. 또 나왔어. 자, 선생님이 우리가 아직까지 막 가우스에 대해서 막 미친듯이 열심히 공부할 타임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애들은 그래. 선생님 이거 가우스 저희 학교는 안 나온대요. 진짜 그런 학교 있어. 어떤 학교, 우리 학교에서 그래. 우리는 가우스 안 된다 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 하지만 알아놔야 되지. 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3학년 때 가서 이걸 안 할 수는 없거든. 기본적인 건 하고 가자고. 자, 내가 뭐라 그랬지? 이것만 외우면 돼. 얘가 n이라는 정수가 나왔대. 그리고 뭐라고? 적시합? 적시합? x의 범위가 요거 일 거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정말 이것만 알면 되거든. 근데 니네가 가우스랑 절대값에 대해서 되게 뭔가 피해의식이 있어. 하고 싶지 않아. 난 제가 싫어. 심지어 옛날에 가우스가 진짜 누군데요. 그 때문에 내가 왜 고생을 하는 건데요. 진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진짜 근데 미안한데 가우스가 없으면 니네가 지금 만약 핸드폰, TV 아무것도 못해. TV 액정에서 그 불이 들어오는 그 하나가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 니네가 쓴 모든 전자기기의 기본적인 단위가 얘야. 가우스야. 그래서 얘를 미워하면 안 돼. 설마 그리고 얘가 안 했다고 딴 사람이 안 만들었겠니? 딴 애가 만들었겠지. 이유만 바뀌었겠지. 얘를 너무 미워하지 마.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야. 여자 때문에. 되게 나이 많아서 죽지 않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수학 그 뭐지? 그 이렇게 유명한 사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머리 하얗거든? 얘는 아니야. 얘 젊어. 얘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얘라고 하긴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야. 진짜 수학적으로 되게 천재야. 수학적으로. 나중에 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읽어봐 책을. 자 일단 이거 봐. 이거야. 이거만 하면 돼. 알 줄 알잖아. 1.2 얼마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걔보다 작거나 같은. 맞지? 크거나 같은이지. 작거나 같은이지. 그지? 맞아? 그런 거야.
이것만 알면 돼. 됐지? 그럼 얘가 같이 뭐가 나온다는 건 알면 돼? 정수가 나온다는 것만 알면 돼. 그래놓고 이건 한번 물어볼까? 하나 더 물어볼까? 얘들아, 마이너스 2.3의 과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어야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아니야? 그지? 자, 이건 봐봐. 보세요. 그래서 거기 힌트를 줬잖아. 자, x의 가우스 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가우스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나왔다. 이렇게 됐어. 한번 해결해보자고. 한번 해결해보자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가우스니까 얘를 n이라고 부를 거야. 정수야. 정수래. 도 그냥. 정수.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지. 오케이? 풀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걸 지금 N이 뭐라고? 정수라고. 그럼 N이 뭐라고 뭐밖에 안 나와? 어! 다 왔다. 1번 N이 가우스 X인데 얘가 1이래. 이거 가져와. 아, 그럼 X는 이 범위에 있네. 2번 N이 가우스 X인데 얘가 2래. 그럼 X는 이 사이에 있네. 얘가 답이네. 근데 얘 또는 얘면 또 만나지 얘네들이. 어? 가우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니까 위에다가 적어주잖아. 실수 x에 대해서 n보다 크거나 하고 x가 n+로 작은 정수를 x로 나타낸, x의 가우스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써있잖아. 정의를 주기 시작하잖아. 자기도 찝찝하거든. 이거 애들이 안 그랬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 2번도 풀어보시고 밑에 거 풀어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자, 넘어가서 274페이지 여기는 안 할게요. 이제는 풀 수 있어요. 패스. 안 풀리면 질문. 자, 275페이지. 자, 우리 방정식을 할 때도 이거 했거든? 방정식을 할 때도 이걸 했었어. 이거 봐봐. 이런 거 기억나? fx는 0에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이게 줬어. 그 다음에 f에다가 ax 플러스 b는 0에 9 분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거 풀었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선생님 저거 어떻게 풀었어? 원래 노가다가 원래 다 집어넣어서 풀었는데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 어떻게 했어? 빼서 풀었단 말이야. 빼서. 기억나? 내가 이거 틀려보지 말라고 했잖아.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자, 요걸 그대로 부등식에 넣었어. 4번 봐봐. 하면서 기억을 해보자. 뭐라고 돼 있냐? 2차 부등식. f(x)는 0보다 작다의 해가 2차라고 했다. 이거의 해가 3보다 크고 x가 15보다 작대. 이것도 선생님 편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봐봐. 편법이야. 편법을 내가 알려준다 이게 진짜. 근데 f의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에 만족시키는 정수 x를 구하여라. 쓸 거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얘보다 얘가 시험에 더 잘 나와. 왜? 한 번 더 꼬이거든 문제가. 짜증나게 정석대로 가자. 정석대로 어떻게 해야 돼? 어? fx가 이렇게 가야지. 여기만 fx는 앞에 나 뭔지 몰라? a의 이거겠네. 대신 a가 양수 x겠지. 그래야 얘가 나오지. 얘가 맞지? 그 사람 앞에 걸 스킵하는 이유가 이거야. 앞에 이익이잖아. 바로 앞에 문제가 이 문제야. 이거야. 이렇게 되고 있지. 됐어? 맞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하래? 어, 이거 돼. 그럼 여기 함수는 되게 간단하겠지.
사람들 하면 돼. X에다가 EX 플러스 넣으라고 X에다 EX 플러스 그냥 넣어. X에다 뭐 넣으라고 그냥 넣어. 뭘 되게 두려운 걸 없애지 말고 몰라 넣어. 이거 되나?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그치? 해! 자, EX 마이너스 2가 2가 앞에 왔어. 그래, EA에 X 마이너스 1. EX 마이너스 16이니까 X 마이너스 8하고 앞에다가 4 조금 되겠네. 0보다 작고. 그럼 X는 뭐야? 어허, 오케이. 끝. 2, 3, 4, 5, 6, 7. 어?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16이 아니라 7이었구나. 쏘리. 7이네. 큰일 날 뻔. 큰일 날 얘기죠. 근데, 선생님, 저 이게 너무 그리워요. 좋은 방법 없어요? 있지. 없을 리가 없지. 이 얘기도 다시 얘기하면, 잘 봐. 이 얘기도 다시 얘기하면, fx는 0의 두 근이, 3이랑 10이 뭐란 얘기지? 그치? 그래야 부등식 저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F의 E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은 뭐냐? 라고 물었다면, EX 플러스 1이 3이면 X가 1이고, EX 플러스 1이 15면 X가 7이네. 그럼 1하고 7이네. 1하고 7이네. 끝. 근데 여기서 큰일 날 문제가 하나 있지. 뭘 것 같냐?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잘 봐. 잘 봐. 뭐가 큰일이냐면, 이렇게 줘놓고, 갑자기, 이걸 풀려고 하면 큰일인 거지. 뭐가 문제야? 부등호가 바뀌었어. 그럼 짜증나, 지금. 같은 부등호면, 얘딱 가뒀네? 그래, 여기 똑같이 써서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니, 1하고 7은 똑같이 쓸 거 아니야. 헛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빠른 사람 벌써 이해했지? 저게 방정식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다. 이거 풀 때도. 얘들아, 선생님 쓰는 방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해. 이거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게 이해가 돼서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되면 이거 써. 금방 끝나잖아. 두 줄밖에 안 적었다? 다섯 줄 적었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오케이? 이해되셨죠? 조심해. 엄마 그 밑에 587번에 1번부터 봐봐. 거기 크거나 같다 해가 그게 나오는데 부등식이 0보다 작다 해가 나오잖아. 그 얘기야. 그 얘기.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부등호가 바뀌었어.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 라는 얘기야.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 거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 밑에 589번처럼 그래프로 사용한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면 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풀다 보면 돼.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여기가 그게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요. 다음 페이지에 5번을 보죠. 이게 절대 부등식이거든요. 5번.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만 푸는 건 두 개가 비춰놓은 건데, 안 푸는 건 괜히 풀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하세요. 아까 어설프게 하나 풀었으니까 5번에 2번을 풀어볼까요? 여기 있어. 모든 실수에 있어야 돼, 이거. 부등식. 내가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자. 어, 앞에가 마이너스네? 그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유형이잖아. 또는 이것까지 괜찮대. 두 번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정말 저는 국제선거 싫어요. 하나만 외울래요. 하나만 외워. 외워가 많이 하고. 같은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떠있나. 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뭐만 주면 되니까. 아니 앞에 음수잖아 확인했네. 앞에 양수잖아 확인했네. 한 배 정도 하면 되니까. 여기 제곱 마이너스 땡땡 여기 되겠지. 맞아요? 누구니 해봐. 똑같이 나와. 한 배 정도 같은 얘기잖아.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하나밖에 없지. 연골이 4번화 되니까. 왜? 쟤는 항상 연골보다 크거나 나거든. 그럼 0인 것밖에 없겠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부등식에서 딱 하나만 그림이 나오면 얘밖에 없다고. 걔가 얘잖아. 그래서 K가 1이면 돼.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K가 1이라고 써도 돼요? 되지. 상관없지. 하나 나오는데.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자, 어렵죠? 쉽지 않아요. 잘 봐. 우리 되게 어려운 거 하고 있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다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겁나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래야 뭘 되지. 6번. 뭐야? 설정부지. 찾았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 프로 볼까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 잘 봐.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냥 부등식이야. 부등식. 요거를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돼? 머릿속에 떠올라니까 아하 이거구나. 근데 이거부터 했다가 망하는 거야. 부등식이라며. 2차란 말 없다며. 그럼 이거부터 하라고. 1번 A가 0인 거부터 해. 무조건. 알겠지? 처음에 해야 안 빼먹어. 부등식이네? 그럼 최고차량 계속 0일 수도 있겠네? 넣었어. 맞잖아, 참. 그럼 A가 0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를 생각하자는 얘기지. 밑에. 그럼 뭐라고? 요 모양이니까 A가 음수. 그 다음에 판별식 A제곱 플러스 4A가 등호 들어봤네. 이거까지 괜찮대. 이거까지 괜찮대. 접하는 것까지. 작고 하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니네가 와, 난 저기 자기 본인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봐봐. 되게 멋있다고 한다. 어? 등호가 들어봤는데? 영문 작잖아. 빼야지. 싹 뺀다 이렇게.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요? 여기서 0은 안 뺀 거야. 여기 0이 있는 거 집어넣은 거지. 아니, 이걸 안 풀었는데 이게 들어가 버린 거야. 답이 맞아 버린 거지. 어설픈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거야.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간 게 맞아요. 등호가 작아 생겼으니까. 근데 얘를 합쳐서 이게 돼 버린 거예요. 위험하지. 되겠다. 부등식은 앞대가리가 0이어도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7번. 이제 얘가 또 반전이야. 뭐가 반전일까? 나는 지금 항상 성립하는 것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래? 해가 없대. 2차 부동식을 풀었는데 해가 없대. 잘 봐. 2차 부동식을 풀었는데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A값의 범위를 보여요. 라는 거. 어떻게? 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케바케를 다 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쭉. 자, 무슨 얘기죠? 봐봐. 얘가 0보다 작은 해가 없다라는 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봐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접할 수도 있다면서. 아니면 떠 있다면서 중에 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 내려오는 애가 없다는 얘기죠. 즉 다시 얘기하면 같은 얘기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아닌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가진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두는 거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절대 부등식인데 반대로 설명을 준다는 얘기지. 해가 없대. 그럼 나머지 반대니까 해가 있는 거지. 모든 실수 x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 더 보이는 거예요. 앞에 가리 양수겠다. 그럼 뭐만 하면 돼? 짝수네. 한별씨. 왜 이렇게? 근데 이거 전개해서 풀 거야? 일수분해로 풀어야지. 어떻게? A 플러스 3, A 플러스 3을 묶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바로 넣어야지. 아, 뭐 푸는 것 같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너무 깔끔하지 않냐라는 거. 그래서 얘랑 얘랑 하면 얘, 얘랑 이렇게 하면 얘 이렇게 묶은 거야 이거. 웬만하면 저렇게 풀자. 써놓고 이제 배운 건데.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유형이 되게 많아요 여기. 다 해야 돼. 다 연습형 해야 됩니다. 처음 배운 사람들 집중해서 잘 봐. 까먹은 사람도 마찬가지. 해보. 자, 2차 부등식인데 이건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얘가 해를 갖도록 하네. 응?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인 거야. 해를 갔냐라고 물었어. 해가 없다. 방금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모든 실수 x에서 해가 존재해 이것도 아니라 그냥 해가 있으면 된대. 어? 그냥 해가 있으면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돼. 엄청. 첫 번째 a가 양수인 거 확인.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에 써있어. 지금 그게 없으면 0인가도 확인해야 되지만 어차피 일단 얘가 양수야. 0보다 큰 얘. 그럼 이건 무조건 해가 있지. 아니 그래프가 0보다 큰 데가 무조건 존재하잖아. 다 존재해. 근데 얘가 양수면 오케이야.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저건 그래프 풀이잖아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A가 양수면 해가 존재해.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해를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야. 그럼 하나 이상만 있으면 돼, 해가. 두 번째. A가 옹수다? 얘가 해를 가져야 되는데. 무슨 얘기야? 뭔 얘기야?
되게 어려운 얘기야. 이 시험도 나와. 첫 단계가 항상 성립하는 거고, 그걸 반대로 설명한 게 두 번째 단계 이 녀석이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가는 거죠. 봐봐. A가 음수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을 수도 있네. 해가 존재하는 건 0보다 크니까 얘밖에 없지. 여기는 없어. 여기 없대. 그럼 이거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 할래? A가 음수면서 이거 찾아달라는 얘기지. 다시 얘기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애들 빼달라고. 0보다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애들 빼면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 왜 그래프랑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서 웃는다니까 얘들아. 별 얘기 아니잖아. 그냥 아 이게 해를 갖도록 하는 A값을 구하래. 그렇구나. 뭔 얘기인지 몰라서 웃는다고. 이게 나와야지. 그럼 4분의 1을 해볼까? 9-A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큰, 같은 것도 안 돼. 0보다 큰 게 없어. 따라서 이거다. 조심해야 되지. 뭘? 범위가 A보다 작은 데 성공한 거잖아. 따라서 여기에 답은 이게 되고, 전체적인 답은 이게 된다. 딸랑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시험 문제인데. 이해가 안 돼. 어렵잖아.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한 한두 명 만날까 말까 할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기억하라고 이런 문제. 어렵죠. 그 다음에 9번. 자, 이제 점점 더러워집니다. 점점 더러워져요. 보세요.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냐면,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어. 원래 2차 부등식의 범위를 만들면 항상 0보다 크냐 항상 0보다 작냐는 그래프가 딱 결정을 한 배씩만 하면 끝나는 얘기였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엄청나게 위험한 문제다. 범위를 이렇게 줬어. 머릿속에 자꾸 2차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야 된다. 집중. 엉켜지지 말고. 아 여기.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계속 봐. 보다 보면 괜찮아져. 자, 거기 근데 부등식이 보세요.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럴 때 A값의 범위를 부르잖아요. 어떻게? 얘는 어려운 얘기 아니야. Why? 얘는 우리가 아는 얘기야. 봐봐. 내가 만약에 XX를 이렇게 잡았어. 그럼 얘를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꼭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E 여기 있어. X가 1이니까. 근데 범위가 0부터 3까지잖아. 그치? X가 0부터 X가 3까지야. 그럼 우리가 최대치에서 할 때는 한동안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 그럼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얘는 한 배씩 했어도 됐다는 얘기야. 항상 크다니까. 얘는 문제가 안 돼. 근데 2번 봐봐. 얘는 그냥 그래프만 딱 그릴 줄 알고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저것처럼 판별식을 해서 풀어도 상관없었다는 얘기지. 이게 판별식이야. A-3이 0보다 크면 크거나 작게만 하면 되는 건데 판별식에서 풀어도 똑같이 나와. 근데 2번 봐봐. 2번 집중. 2번 봐봐. 범위가 똑같다 얘들아. 그치? 범위가 똑같을 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도표다. 어? 큰일 났어. 뭐가? 뭐가 큰일 났어? 보세요. 내가 fx를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 정도는 아직 안 되었나? 완전 조금씩 만드는 거 연습하는 거죠. 반대기에서 계산하고 4분의 9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거든. 근데 그래서 몇 줄였다? 이렇게 여기가 x가 요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x가 0이고 이러면 어떡할래? 그럼 나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야. 또는 최대치가 갑자기 기억나요? 최대치도 어? 최대치도 또는 요만큼만 있대. 또는 세 가지 다 기억나지? 최대치 했었을 때 똑같으니까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3이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파란 건 또 얘처럼 풀면 되지. x축이 여기 쓰면 되니까 파란 건. 근데 주황색은 x축이 여기 써도 되잖아. 그래도 얘가 크잖아. 맞죠? 노란색도 심지어 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크잖아. 복지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범위를 잘랐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바뀌어 있잖아. 작다야.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건 크다고. 어? 크다고. 얘는 작다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얘가 없으면 말이 안 돼. 저 2차 공정식이 항상 저거에 0보다 작다고 할 수가 없지. 근데 범위를 잘랐을 때 걔가 작대잖아. 이해하셨어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잘 봐. 저기 있는 거 다 확인만 하면 돼. 봐봐. 0보다 작다라며. 잘랐을 거 없냐? 0보다 작다래. 봐봐. 요 주황색도, 요 노란색도, 요 파란색도 0보다 작으려면 여기에 x축이 있으면 돼. 맞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아, F에다가 0는 값도 0보다 작고. 등호세네. F에다가 3는 것도 0보다 작으면 되지. 어차피 여기 잘라도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클 테니까. 꼭지점은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결국 뭐야? 그래프야, 또 얘는. 뭐가 생각나니? 딱 보자마자. 최대 최소, 어우, 비슷한데? 최대 최소에서 이 범위 자른 다음에 제일 크냐, 작냐, 그 따졌던 거랑 비슷하잖아? 그거야. 그거 갖다 활용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그대수 문제다가. 뭘로? 절대 부등식으로. 근데 이것만 풀면 돼. 그러면, F0이니까 여기서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서는 A가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이거 엔드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더 크더라도 안 걸리는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가 3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지. 따라서 A가 그래겠네. 그럼 답은 이거네. 그럼 저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0보다 크다고 나오면 생각보다 어렵겠지. A의 범위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야. 얘네가 최대치 했을 때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립이거든요. 연립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서 필요한 것만 딱 풀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하죠.